안녕하세요. 드럼남녀 TV 이주연 장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루디먼트 심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요? 싱글 스트로크부터 해볼까? 싱글 스트로크 좋죠. 싱글 스트로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스트로크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고 화려하고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루디먼트잖아. 좋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설명과 함께 세트 위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너무 긴 영상이면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시니까 원포인트 레슨처럼 짧은 영상들을 준비했고 간략한 설명들을 저희가 덧붙여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와우. 세트 위에서 싱글 스트로크를 할 때 가장 접근하기 쉽고 많이 사용하는 것들부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은아. 네.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뭐 당연 스네어 위에서 출발해야겠죠? 자연음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지? 여러분들이 항상 루디먼트를 연습하실 때 먼저 패드에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은 패드 연습이 그 세트 위에서 스네어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패드 연습과 세트 연습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네어 위에서 시작해서 탐탐과 그 외 햇이나 심벌류로 플레이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세트 위에서의 연습이 조금은 체계적이고 덜 지루할 수 있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영상은 스네어 위에서 자연음을 연주하는 가장 심플한 영상입니다. 보실까요? 아, 누군진 모르지만 깔끔하게 하네요. 네, 깔끔하게 잘 치네요. 집중하자. 집중했는데? 뭐 이 정도는 다들 잘 하시잖아. 아, 그렇죠. 뭐 아무튼 영상을 보니까 손만 하는 게 아니라 발도 하는 것 같은데 영상 보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스네어 위에서 저렇게 사연음을 연습하실 때 손만 하시는 것보다 오른발 킥과 왼발 하이햇을 의미 있게 같이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 손만 연주하는 것보다 발과의 컨비네이션이 점점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루디먼트를 연습하실 때 발을 저렇게 같이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그치, 저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지. 오빠가 보여주는 방식은 손이 자연음 액센트를 연주하면서 오른발과 왼발이 동시에 타임키핑을 하는 것인데요. 리포터 된 것 같은데? 저렇게 연주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양발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은 몸의 중심이 다 뜨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른발이나 왼발 한쪽씩부터 연습을 해야겠지? 한 발씩 하는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네, 잘하시네요. 드러머가 양발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몸의 중심이 순간적으로 뜨게 되죠. 그러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연주가 잘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드러머들이 그런 연습을 많이 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한쪽 발부터 타임킵을 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왼발과 오른발은 동시에 4분음표로 타임킵을 하고 있고 손은 사연음 액센트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가은이가 잘 말해줬듯이 무게중심이 순간적으로 뜨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첫박에 발과 손이 동시에 연주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드러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가은? 네. 손과 발의 타이밍이 어긋난다고들 표현하죠. 네네. 네네. 손발의 타이밍이 어긋나서 연주가 플랜처럼 드륵하게 들리게 됩니다. 세트 위에서 손을 연습하실 때는 발을 동시에 하실 때가 많은데 이처럼 틀어지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한 발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네, 맞아요.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가 있지? 타이밍 얘기 좀 더 해주세요. 타이밍이 틀어지는 영상도 보여주시고. 세트 위에서 루디먼트를 연주할 때 손발이 동시에 연주될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연주되지 않으면 플램처럼 들리게 돼서 깔끔한 연주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드러머들은 흔히 타이밍이 틀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드럼 초보자들에게는 리듬을 연주할 때 타이밍이 많이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빠, 틀어지는
오른손 플레이가 더 어렵죠 이제는. 아 그치. 영상에서 보듯이 오른손이 하이햇을 칠 때 오른발이 같이 연주되어야 깔끔한 리듬으로 들리는데, 오른손과 오른발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 스네어의 타이밍이 틀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 때문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게 된답니다. 오 완전 핵심적인데? 에이 드럼을 좀 쳐보신 분들은 다 겪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해드려야 드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모든 리듬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쵸? 뭐 안다고 다 되는 것 같으면은 누구든 프로가 안 되겠어. 와우. 그럼 오빠 타이밍은 이 정도로 하고, 스네어에서 루디먼트 할 때 발을 동시에 쓰잖아요. 그런데 손을 막상 탑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처음 연습할 때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할까? 그래요. 영상부터 보실까요? 네. 탑에서의 연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트 위에서 드럼을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부터 천천히 연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감각을 익힌 다음에 스피드를 올린다든지 발을 동시에 연주한다든지 플레이를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세트 위에서의 연습은 패드와는 다르게 몸을 본격적으로 드럼 위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부상을 방지하려면 부상 때문이군. 부상을 방지하려면 천천히 연습해서 정확한 동작을 어느 정도 익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오빠 리듬 치면서 스네어에서 필이 나고 탑으로 옮기는 영상 보고 마무리할까요? 준비하셨죠? 아 그럼 준비했지. 마지막 영상은 실전처럼 8비트 리듬을 간단하게 연주하고 스네어 위에서 필이 난 번 그리고 탑을 돌리는 필이 난 번 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항상 저희 드럼남녀TV가 여러분의 드럼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는 드럼남녀TV의 이주연 장관이었습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빨리 안녕해요.